문세윤 씨도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노잼일까봐 걱정됩니다. 물이 흐려지는 원인은 뭐지? 고인물. 아~ 코빈네 꼰대 문세윤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. 무슨 소리죠? 누가 냈습니까? 허연 씨. 허연 씨가 얘기했는데요. 아, 남원 씨 뭐예요? 뭐 아, 이거 제가 얘기한 겁니까? 예. 문세윤 씨는 고인물이 아니죠? 뭐예요? 예? 뭐예요? 터울이죠. 어? 야, 이거 무슨 얘기야? 걸렸다. 걸렸다. 걸렸어. 공격한다. 내일 없는 사람은 못 이겨. 저는 근데 내일이 없는 캐릭터는 못 이겨. 아니 저기 남호연이가 멘트 가지고 할 때 썩은 물 나올 줄 알았는데 흙탕물이 괜찮은 겁니다. 괜찮아요. 그 우차사 때부터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아, 오래 예. 네, 오래 하시고 그러는데 유독 대기실을 우리 진호나 우리 재성 형이나 우리 성민 형이나 또 두영이 형이나 이 대기실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오늘 주제가 뭡니까? 코빅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. 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대상이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냥 벗어나지 않고 거기 있는 황재성, 이용진, 양세찬, 뭐 대상 뒤풀이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끼리만. 끼리끼리. 근데 후배들이 보기에 같이 축하해주고 싶은데.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논다. 네, 그게 대상의 위험이. 대상 트로피 반납하세요. 대상 트로피를 반납을 하라고? 저 친구는 뭐 따로 대본이 있는 겁니까, 뭡니까? 아예 모릅니다. 어쨌든 서운하다 뭐 이런 네, 얘기 같고요. 기분 좀 주자 이거죠. 대기실로 제가 찾아가서 앞으로 계속 놀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 그리고 제 불찰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 그런 아, 교류가 없어 보이지만 코빅에서 가장 라이징한 스타죠. 김혜준, 이은지 씨가 가장 잘해주고 친간 선배, 리스펙한 선배로 저를 꼽았습니다. 잠깐 좀 이게 남원 씨가 좀 아,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보고 아 주변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 얘기를 이제 주변 동료들이 해주면 더 빛이 날 텐데. 네. 네. 굳이 굳이 실제 사실은 아. 세윤 씨 하면 이제 이 아, 맛있게 먹는 걸로 굉장히 사실은 고춧가루로 갔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 호연 씨가 또 먹기로 했다고요? 네네네. 그 저희는 다 확실합니까? 네? 확실해요. 좀 듣고 그럼 그러면 안 돼요? 예, 알았어요. 네, 처음부터 저도 예. 그 먹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뭐 호동 씨도 잘 드시고 하지만. 네. 문세윤 씨가 어느 날 국밥을 먹습니다. 국밥. 예. 상암동에 순대국밥집이 생겼어요. 아, 네네네.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? 와, 문세윤이 왔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? 그러면서 레시피가 본인만의 레시피가 봅니다. 자, 새우젓을 넣습니다. 부추 넣고 양념장 좀 넣습니다. 다 똑같아요, 거기서. 네, 다 똑같아요. 와, 하나가 다르더라고요. 어? 다른 게 있습니까? 넣은 다음에 자기 왼손을 담그니다. 네. 그러면서 이걸 져요. 국물 진하게. 그러면서 이걸 져요. 국물 진하게. 어쩌라고 이거를 잘 포장을 해야지 말이야. 버라이어티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. 이게 편집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나올 거 말이야. 이게 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. 야, 너무... 이제 좀 날겠다는 게 독수리를 다 내가지고 그걸 어? 나비 날개를 다 찢으려고 그래. 못 살리 우리 책임이다. 충분히 살릴 수 있잖아. 탁을 떼면서. 탁을 떼면서. 손을 어떻게 살려. 탁을 떼면서. 어? 어? 어디 가십니까? 아, 나 못 이겨. 저 정준영 씨. 아니요 씨, 아, 이거 내가 버라이어티 많이 본 사람으로서 많이 살려 주던데. 라디오 하는 방송, 라디오 생방하는 방송, 라디오 하는 방송이에요 지금. 라디오 스케줄 손을 쳐다는 거죠. 손을 왼손 레시피가 딱 하면서 맛있게끔. 제가 국밥을 먹을 때 그 팔팔 끓는 국밥. 아니 버라이어티라는 사람, 아니 버라이어티라는 사람들이 왜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? 우리가 이쯤 됐으면 시간이 상황이 마무리 됐어. 라디오 안 가십니다. 누가 방송 중에 뭐라 해. 밖에서 많이 초대했죠? 안 불러서. 네네. 차주식 준비하고 별거 다 하고 있었습니다. 나중에 한번 진실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왼손을 담가보겠습니다. 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아, 저, 그 이야기에 제가 한번 좀 힘을 싣고 싶습니다. 어, 예. 문세윤 예전에 그 아행이 나와가지고 호동이에게 너 그 싱거 못 먹어? 너 싱거 못 먹어?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조회수가 뭐 엄청났습니다. 맞아. 그래서 문세윤의 캐릭터가 자리를 딱 잡았는데요. 아, 그렇죠.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. 본인은 가슴에 손을 대고 신음식 먹습니까? 아, 싱거 먹어요. 어. 답변하세요. 2018년 4월 14일 방송입니다. 네. 아는 형님, 뭐 유민상 문세윤 표현. 어.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였죠? 네? 너 호동이 쉰 거 못 먹어? 어. 그 후로 3년 후에 2021년 제가 K본부에서 대상을 받아요. 네. 이젠 안 먹습니다. 이젠 안 먹습니다. 야. 깔끔하다. 깔끔하다.
깔끔하다, 깔끔하다. 지금 문소연 씨가 아 지금 얘도 약간 이미지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코빅에서 먹을 걸로 제일 까탈스럽긴 합니다. 진짜. 네, 네. 일단은 문세윤 씨가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. 네. 많이 못 먹습니다. 어? 네.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에요.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.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먹지 않고. 대식가는 아닙니다. 피자, 피자, 햄버거. 되게 싫어합니다. 어? 어? 나는 저기 혹시 한식파예요, 한식파. 영재가 혹시 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싫어한다는 표현을 빼요.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. 지금 슬롯이 비어있는데 지금. 네. 많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주 장르가 아니라는 겁니다. 저는 한식 장르예요. 네. 그 양식과 예를 들어 뭐 다른 어떤 뭐 유럽식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좀 힘이 쭉쭉 빠집니다. 저는 여기서 얘기합니다. 저는 외국에서 살 생각 1도 없어요. 아무리 큰 돈을 번다 해도 월드스타가 돼서 나가서 살 일이 없습니다. 왜? 음식 때문에. 멋있어. 있었어. 한식만큼 위대한 음식이 없어요. 나는 예. 김치를 하루만 안 먹으면 향수병이 걸려요. 들어가야 됩니다. 양식이랑 유럽식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양식은요. 뭐 아우 새우양식. 모르고 있잖아요. 근데 유럽식은 괴테 맛집 모른다 유럽식이에요. 이해했어, 이해했어. 문세윤 씨. 문세윤 씨. 뭐요? 예전에 독일 갔었죠. 어? 독일 갔죠? 독일에서 음식 먹느라고 지갑 팔리는 것도 모르고 아, 진짜? 옷 찍혔어요? 안 찍혔어요? 소세지 학생 뭐요? 독일에서 프랑스로 가는 기차였나 그랬을 거예요. 네. 제 코트가 이만큼 찢어졌더라고요. 그거 쇠팔로 손을 죽여. 너? 내가 너무 놀랬어. 나 그러고 손 놓고 다녔는데 거길 쬐더라고. 아주 걸리면 너 팍팍팍 야, 대단하다.